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음악축제를 뜨겁게 달궜는데요. 현지 매체는 런던을 정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현지 시간 14일 스트레이키즈는 브리티시 서머타임 하이드파크의 헤드라이너, 즉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1시간 40분 동안 노래했습니다. 이 무대의 간판 출연자로 선 K-POP 그룹은 지난해 블랙핑크에 이어 스트레이키즈가 두 번째인데요. 멤버들은 매니악과 락 등 20곡의 노래를 불렀고 현장에 모인 5만 명의 팬들은 이들의 노래를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. 현지 음악 전문 매체인 NME는 K-POP 보이밴드가 격렬하고 완벽한 무대로 런던을 정복했다고 호평했고요. 또 다른 매체는 순수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는 따라올 이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스트레이키즈는 다음 달 롤라팔로자 시카고 무대를 통해 또 한 번 현지 팬들과 만납니다.